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여튼, 좀,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자, 이번 시간에는 23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 등기 권리순위에 관한 기술이 다 타당하지 않는 거 나왔죠? 타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일단 1번은 답이 없어요. 왜, 1번은 왜 그러냐면 이건 법 규정에 있는 그대로 내용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2번은 같은 거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고 같은 거는 순위번호고 다른 거는 뭐예요? 접수번호 이긴 접수번호. 그러면 자 거기 동그라미 뭐예요? 3번 해보게 되면 이 말세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말세된 것을 회복하죠. 말세된 것을 회복하면 1번이 억울하게 말세됐으면 그대로 1번을 회복해야 되니까 만약에 등기부일구상에 1번에서 이렇게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의리다 하는 게 자, 누가 갑한테 돈도 못 받았는데 2번, 1번 저당권이 뭐가 됐다는 게 이거 말소가 됐다 치잖죠. 그죠? 억울하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3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하고 회복 등기하고 1번 똑같이 뭐예요? 1번에서 저당권 등기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 등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자, 이게 없으면 1번이 중간에 나오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자, 이게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걸 암시해주기 위해서 주등기를 회복등기를 전부는 주등기를 회복등기하고 그 등기와 똑같은 순이다. 그래서 여기 자 몇 번에 23번에 뭐예요? 3번에 회복등기 순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순위에 의한다. 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거기 타당하지 않는 게 3번이고 4번은 뭐예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에 따르고 부기등기 상호관에서는 뭐예요? 그 순수에 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을구에 뭐예요? 을구에 만약에 1순위 저당권이 있고 1번 저당권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을이란 사람이 예, 정이란 사람한테 자 저당권 이전한다. 1-1번 1번 저당권 뭐라고? 이전 등기 얘기입니다. 그럼 부기등기는 뭐에 따르고? 주등기에 따른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따르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정이 병보다는 선순위를 유지한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하나의 주등기에 부기등기가 여러 개 있다.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1-2번 가압류라고 하는 게 있다면 당연히 뭐예요? 하나의 주등기에 자 여러 개의 부기등기는 그 순서에 따르겠다.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그 순서에 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분권 얘기하게 되면 구분권은 항상 뭐예요? 대지니까 항상 접수번호예요. 왜? 어디 위에? 땅 위에 뭐예요? 땅 위에 단독 건물이 아니라 구분 건물이 있으면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1동 전체 표지해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1동 건물 표시하고 아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101호 뭐예요? 1025, 2015, 2025, 갑골구 자 이렇게 등기부가 있다면 어디에 하단 부분에 뭐예요? 대지권 등기하죠? 그러면 일체성의 원리에 의해서 자 구분 건물 소유권자는 뭐하고 분리해서 대지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갑구나 을구에 등기하면 토지까지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건물이 가고 있는 토지 등기부 자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을 때 여기다 뭐예요? 갑구의 1번 자 건축업자는 갑이고 2번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이런 뜻 등기 해놓으면 여기다 이전 등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다 하면 효력이 미치니까. 다만 어디에 우리가 민법상 자 지상권 배울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상 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없는 부부에 용익물권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땅만의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저당권 등기하면 효력이 땅까지 미치니까 자 저당권이 안 해도 효력이 미치니까 이 저당권과 지상권의 순위를 비교하려면 당연히 뭘 보라는 얘기니까 접수번호 보라 지접 지접 얘기입니다. 대지권 하게 되면 맨 끝에 접수번호 단죠. 그 다음에 자 26번 19페이지 26번 보게 되면 예, 효력에 관한 설명 옳은 거 그랬는데 이건 별표합니다. 별표 꼭 해주시고 자 뭐예요?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써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추정력 하면 공식처럼 그랬죠? 자 맨 끝에 뭐예요? 추정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없다라고 나오게 되면 항상 앞에 네 개 그게 뭐예요? 부동산 뭐라고? 예, 부동산 표시 두 번째 뭐예요? 가등기 사망자 자 소유권 보존등기라 했죠? 그래서 뭐라고 여기자고? 부표가 사망하니 보존등기는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그래서 여기 맨 뒤에 뭐예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네 글자가 없어요. 인정이 된다. 그래서 틀렸어요. 네.
절대 2번은 뭐예요? 물권 변동은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원인 없이 말소되든 뭐예요? 바이러스 먹어서 없어지든 자,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해서 피상속인 명의로 또 직접 양수인을 표현 등기했죠?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자, 갑이 A 부동산을 우리에게 매수했고 병역이 전매죠. 전매 동그라미 치면 이게 중간세납 등기예요. 이 중간세납 등기는 어느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고요. 무조건 무예요. 어느 구역은 토지 거래 뭐예요? 허가, 허가 구역은 언제나 뭐가 된다는 게 언제나 무예요. 어? 언제나 무효다.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허가 구역이 아닌 한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갑에서 을로 대의로 등기를 해 놓고 병이 뭐라고? 갑이 A 부동산을 을에게 매수하고 병에게 전매했죠? 병은 뭐예요? A야, 갑한테 직접 등기해달라고 청구권이 생기는 건 동의를 해야 돼. 합의를 해야 돼. 근데 절대 동의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다. 그죠? 근데, 자, 5번은 뭐예요? 5번은 그 담보가 등기죠? 그래요. 담보가 등기나 저당권은, 자, 비록 가등기지만 담보가 등기는 저당권 같이 실체법적 뭐가 있으니까 효력이 있으니까 뭐예요? 효력이 있으니까 경매를 신청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우선 변제죠? 가등기 순위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 자, 그다음에 27번은 뭐예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등기에 관해서 틀린 거 그랬는데 거기 1번은 뭐예요? 추정력에 인정된다 써있는데 그 부동산 표시란 말이 바로 앞에 있죠? 그래, 부동산 표시가 있으면 뭐 인정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자, 거기 그 2번에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 명의로 보존등기했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중간 생략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모두 생략등기. 처음부터 머리 둘자. 모두 생략등기다. 그 다음에 자, 3번 앞에서 봤어요. 등기된 부동산은 점유 추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그 4번 보시니까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그 앞에 그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보존등기 있잖아, 보존등기. 우리 보존등기 있으니까 추정적인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그래, 맞아요. 당연히 그래서 아까 자, 그 27번은 답이 뭐가 된 것 같아? 저 부동산 표시를 인정된다는 게 답이 1번이죠? 그래, 1번이에요. 자, 2번은 왜 틀렸다고? 1번은 맞는 거죠? 유효하니까 맞고 3번은 뭐예요? 자, 점유 추정력을 배제하고, 그죠? 4번은 뭐예요? 보존등기는 추정적 인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건물 동그라미 치고, 건물은 토지는 절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자, 이 도로명지서 있죠? 도로명지서는 건물에 관한 얘기예요. 토지는 항상 계약 썼을 때 뭐가 중요해요? 옛날 지분이 딱 중요해요. 항상 지번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건물에 관한 뭐예요?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가 좀 차이가 다르더라 하더라도, 거기 사회관념상이란 말이 나오죠? 사회통념상 동일성과 유사성이 인정되면, 그거 유효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본 판례가 나왔을 때, 이런 시험이 이제 이 시험이 나온 거니까, 네 주 다 읽지 말고 뭐예요? 건물 나오고 뭐예요?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유효야. 건물, 사회통념상, 유효. 건물, 사회통념상, 유효다. 딱, 토지는 안 돼요. 건물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를 읽었을 때, 사회통념상이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효한 거야, 그냥. 그렇게 뭐 그냥 사회통념상 나오면 유효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통념상 유효. 사회통념상 유효.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29번은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등기를 마친 경우 물권 변동은 언제 생기느냐 하게 되면 자 등기 신청 정보가 전자적으로 뭐예요? 저장할 때 등기를 마친 경우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하고 등기부에 기록하고 플러스 뭐라고 식별 뭐예요? 식별부를 뭐하게 되면 기록하게 되면 등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등기가 완료 시점이다. 마쳤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마치면 앞으로 소급해서 자 뭐 할 때 접수시 이 접수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산정보 조직에서 저장 클릭할 때죠? 저장할 때다. 그래서 맞는 얘기다. 그다음에 자 2번 등기 추정력은 상란에 인정하고 표제부를 인정하지 않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맨 뒤에 뭐라고 추정된다라고 써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뭐가 없다고 부동산 표시 가등기 사망자 보존등기 없으니까 맞는 얘기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장한 가등기에 대해서 그랬죠? 뭐뭐에 대하여 감유가 나왔어요. 무조건 뭐뭐에 대해서 감유함은 있다야. 응?
자, 뭐뭐에 대해서 뭐라고? 감유는 있다. 권리에 대한 감유는 다 있어. 감유가 안 되는 건 뭐예요? 부동산 일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어요? 감유. 요런 문장을 잘 눈여겨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처분이라고 써 있어도 가등기에 대해서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다고? 감유, 가처분, 다 처분 대한 감유 있다. 자, 뭐뭐에 대해서 감유 있다. 보자. 자, 거기 그 5번에 자, 5번에 뭐예요? 맨 뒤에 뭐라고? 적법 추정, 추정이 인정된다 그랬죠? 인정됐으니까 뭐가 없어요. 자, 부동산 표시 없고, 가진 게 없고, 사망자란 단어 없고, 고정된 게 없죠? 맞는 얘기. 이해했죠?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머리가, 신경이 안 쓰이잖아. 그냥 그거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되잖아. 얼마나 빠르냐는 게. 넘기세요. 자, 민법도 그대로 민법도 보고, 민법은 두 가지만 중요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사망자하고, 허무인 사망자하고, 고정된 게 있죠? 그건 원칙과 예외가 틀리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야 돼, 문제. 자, 그 다음에. 그 31번은 뭐예요? 등기 뭐에 대해서? 자, 효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효력에 대한 등기 효력 얘기 나오죠? 그래서 1번 뭐예요? 자, 아까 봤어요. 자, 토지 전부 동일 범위의 전부에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면 아무리 소멸됐다 해도 말소 등기를 안 하고는 새로운 전세권 등기를 하지 못한다. 후등기 저지력이다.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그 대지권 등기 나오죠? 대지권 얘기 나오면 대지권 동거남에 치고 그 다음에 건물만 나오게 되면 대지권 건물만 나오게 되면 자 그게 아니구나. 저당권 등기하고 이전 등기 못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가 없다면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자 항상 일체성의 원리에 의해서 어디에다가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 토지까지 만약에 미친다 하죠. 그럼 만약에 어디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지금 을구에 구분건물 등기부 을구에 1번 무슨 등기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 뭐야 이 아래 1-1번 있죠? 1-1번에서 건물만의 등기임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자 책에서 나타낼 때는 건물만의 등기란 뜻의 등기 의미의 등기를 했다 뜻이란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토지등기부에 1번 뭐라고 이렇게 뭐예요? 건축업자가 갑이고 그 다음에 구분건물 등기부상에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2번 대지권 뜻 등기는 여기다 뭐라고 쓰는 거?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요렇게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6글자로 쓰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책에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토지 등기부 사항란에 무슨 등기 했다고? 대지권 뜻 등기를 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사람이 또 물어봐요. 어떤 문제. 저 아무리 등기부를 봐더라도 그 대지권 뜻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데 그 뜻이란 등기부의 뜻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는 이게 대지권 뜻 등기다. 이렇게 쓰는 것을 건물만의 등기임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거기 뭐예요? 그 건물만의 부기 등기 있죠? 거기다. 거기 써놨죠? 여기다. 거기 건물만에 관한 것이란 뜻의 부기 등기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뜻의 부기 등기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꼭 등기부의 뜻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것을 뭐예요? 무슨 등기 했다고? 건물만의 등기에 뜻 등기를 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하여튼, 자, 분명히. 근데 여러분이 이해 따라서 절대 제가 속는 건 아니에요. 또 와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갖고. 아니겠어요, 하여튼. 얘기가 나온 게 왠지. 갑자기 이거 보니까. 난 저기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 저 31.5만인 친구가 비염이 심하대요. 그래서 친구가 약사하는데, 그래서 뭐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약사니까, 혹시 뭐예요? 네가 그렇게 심하다 그러니까 내 친구니까 그 무슨 기생충약 있죠? 그 기생충약을 그 새알을 하루 새알을 딱 먹으니까 갑자기 싹 없어졌대요. 그 친구는 게 맞는 거야. 아 근데 그게 오남용이 있다는 게 뭐냐면 그 누구야? 개그맨 누구 걔? 걔 지금 기생충약 먹고 나았다 그러는데 나은 게 아니라면서요? 안 났어. 걔 지금 저 전이가 돼갖고 지금 뭐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가 맞는 거야 지금. 맞아갖고 지금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이제 자기가 하고 나서 교수님한테 얘기했다니까 그 약사가 불안한 거야. 나는 친구라서 얘기해줬는데 그 괜히 잘못돼갖고 내가 또 뭐예요? 그 누구한테 했는데 그 약사가 또 불안하니까 그 보통 기생충약 먹는데 그 하루 한번 먹고 7일 후에 먹고 그 용법을 지켜라. 어다? 예? 보통 아니 근데 그건 좀 심한 거고요. 그 자기네 그 판례 그 논문에는 그 14일 동안 먹어도 저 부작용이 없다는 논문도 있는데 그 너무 심한 거고. 하여튼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그냥 하루 먹고 일주일 먹고 또 조금 좀 심한 거면 뭐 한 번 더 먹으라는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생충 약이, 그 약이, 그게 그거 아니에요. 딱, 그, 저 일반적인 게 아니라 적어주더라고. 뭐, 여기 뭐, 알벤다졸인가? 예? 어, 그래요? 어, 그래. 맞구나. 아, 나는 거짓말을 안 해. 이게 그래서 나도 혹시나 해서, 나도 그, 저, 비염 때문에 내 공부를 포기할 정도로 심해갖고, 아침에 코풀이 자꾸, 밤 12시까지 막 계속 책상에다 막, 그냥 그, 나는 이것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휴지를 싸놨어, 이렇게. 어? 와, 됐어. 하여튼 저,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비염이 있어갖고 뭐예요. 그, 시험 보러 가는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여기 기생충 약, 그냥 한 번만 먹어보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만약에 내가 먹었는데 내가 맞아서, 만약에 콧물이 안 나오면 뭐예요. 그 비염이 나오면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아, 근데 그것도 아니겠다. 왜? 비염도 아닌데 시험 떨어지 못할 거야. 그냥 보겠습니다. 하여튼. 응?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 같은 주둔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황에 대해서는 뭐예요? 순서에 따른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자, 중간에 뭐라고? 보존능기가 동일명의 보존능기가 중복이죠? 보존능기 중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선등기예요. 보존능기가 중복됐다. 뭐라고? 후가 아니라 뭐라고? 선등기다. 선이에요. 중복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5번에 무효인 매매 계약의 원인이 이전되게 된 경우 있죠? 앞에 뭐가 나오고, 무효 있죠? 무효 취소가 나오면, 자, 이전 등기는 뭐예요? 뭐 하지 않고, 말소 등기를 안 하고,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판례 나와서 맨 끝에 뭐가 나오면, 진정명의 회복 나오면 뭐예요? 맨 끝에 있다야, 무조건. 그렇게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등기소 등기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문제곡이, 그 일본은 7회 때 나오고 뭐 안 나온 거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용의 의미가 그거예요. 자, 한마디로 올해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자 A라고 하는 등기소가 있고 B라는 등기소에 관할을 달리해서 신축건물 있죠? 그 옛날에 나왔던 게 그거예요. 여기 이제 지금은 구로구를 나눠갖고 금천구가 있는데 예, 서울특별시 구로구고 여기 뭐예요? 경기도 안양시예요. 구로구는 서울지방법원 관할이고 안양시는 수원지방법원 관할이니까 이 서울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상급 법원장은 서울 고등법원장이에요. 그래서 상급 법원장이 지정한 데 가서 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번인데, 자, 거기 2번에 그냥 참고로, 다음 중 등기소와 등기관의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자, 뭐라고, 1번의 등기관은 법원서기관, 사무관, 주사보 중에서 대본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가 나오는데, 등기소에서 등기관 중에 이 지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지정을 두 개를 알아보면, 등기소를 지정하는 건 방금 얘기한 대로 누구라는 얘기인가? 상급 법원장이 지정을 해요. 자, 그런데 등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이 등기관은 누가? 자, 이 등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지방법원장. 자, 지방법원장, 그 다음에 뭐예요? 지원장이 지정을 합니다. 아, 지원장이. 자, 그럼 우리가 위임한다. 위임권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정지권자가 누구냐? 위권자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다리가 뭐예요? 다리가 유실돼서 자, 이 지역에 사는 가라는 지역의 사람들은 A라고 하는 등기소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그럼 나라는 지역에 지역의 사람들은 뭐예요? B라는 등기소에 가 관할 등기소. 그 이 지역 사람들은 어디로 B라는 등기소로 뭐예요? 관할을 유예해 주는 곳. 그게 바로 위임권자가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이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이 B라고 하는 등기소가 화재 등에 의해서 뭐 했어요, 이거?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일처리 못하죠? 이게 정지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무를 뭐 한다는 건 정지하는 거, 이게 등기사무를 뭐 한다는 거, 이거. 등기사무를 정지할 수 있는 권자가, 이게 대법원장이에요. 적어도 머릿속에, 자, 등기소를 지정하거나 등기관을 지정하는 사람은 절대 누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대법원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라도 이해해 주잖아요. 자, 그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지기한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 및 전산이기자 있죠? 옛날에 뭐예요? 전산등기부 만들 때, 등기부 있는 내용을 다 전산등기부 뭐예요? 입력시켜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자, 혹시라도 장난칠까봐, 피해를 보게 되면 너한테, 자,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책임을 묻겠다고 재정보증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게, 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거기, 자, 2번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에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할 경우에도 이것도 뭐예요? 자, 지정과 상관없이
등기 지정과 상관없이 등기 인출 받은 등기안이 뭐예요? 철회할 수 없다. 이것도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하고 어디하고 이 서울특별시죠? 이 서울특별시하고 경계도를 이렇게 뭐예요? 자, 경계를 해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으면 이것도 뭘 받으라는 얘기니까? 지정을 받으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응? 자, 근데 거기 동그라미 4번에는 등기된 건물 대지의 일부가 관할의 전속에 의해서 한 개의 건물이 두 개 이상의 관할의 뭐예요? 구역으로 속하는 경우 있죠? 이건 반대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반대인데, 자, 만약에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원래 뭐예요? 원래 이 토지 위에 뭐예요? 건물이 있는데, 원래 이 토지 전체가 이게 다 뭐라고 A등기소가 관할이 있는데, 관할의 전속이 일어나서 요만큼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이거. B라고 하는 등기소 관할로 바뀌었어요. 이때는 뭐예요? 그냥 A등기소가 그대로 유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자, 대본장인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정지 발수밖에 없는 사고가 뭐예요? 발생했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등기 사무를 뭐예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 정지권자 있죠? 대본장입니다. 자, 넘기세요. 이거 잘 안 나오니까 필요 없고. 넘기시고. 어디 이제 등기부 보겠습니다. 등기부.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 등기부 중에는 뭐가 중요한데? 구분건물 등기부가 중요한데. 방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일단 구분건물 등기부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7가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7가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7가지만 보시고 7가지만 여러분이 이해해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뭐예요? 자, 하나의 땅 후에 이렇게 뭐예요? 1동 건물 내부를 구분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이런 객관적 요건을 갖추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상 첫 번째 볼상 구조상 이용상 뭐예요? 구조상 이용상 뭘 갖추면 독립성을 갖췄다 아니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객관적 요건이라 한다. 그럼 이렇게 건물 구조상 객관적 요건, 이렇게 객관적. 자,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뭐예요? 자, 반드시 구분 건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구분 건물로 뭐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을 반대로 다시 해석해 보게 되면 자, 일반 건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건물 진 사람이 주관적 요건.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 자기 건물을 딱 하나의 단독 건물 해갖고 뭐 하면 돼? 임대 사업 하면 되죠? 돈이 없으면 뭐예요? 그 구분별로 뭐 하면 돼요? 분양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우리 시험에 이 공식표 시험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잘 안 나와요. 나오는 데가 여기서 한번 나와. 여기 해야 한다 그럼 틀려. 그 다음에 지적에서는 뭐라고? 1필지 일부가 뭐예요? 1필지 일부가 용도 달리하죠? 여기다 집 잡고 용도 달리하잖아. 그리고 분할을 60일까지 하여야 한다. 그것만 나와. 다른 건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거 봐달라는 게. 두 번째. 자, 뭐 하기 위해서, 공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어디 위에? 이 땅 위에, 땅 위에 건물이 4개가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전체를 다 묶어놓고, 이 전부가 1등기 기록이다. 그래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구입할 사람은 등기부를 한번 보고, 이 등기부 내에, 이 건물, 1동 큰 건물 내부에, 구분 건물이 몇 개 있나, 이거 한번 봐라니까, 이거. 한번 살펴봐라니까. 4개 있으면 가서 10쪽 봐요. 4개인가 한번 쉬어보고. 만약에 뭐 옥탑 있으면 이거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게 옥탑인지 모르잖아. 사지 말라. 그런 공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분 건물은 이렇게 구분 건물은 1동 건물 뭐예요? 건물 전부에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 1등기. 상상 뭐예요? 뭐 앞에 1등기 기록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와야 돼 이거? 전부에가 와야 돼. 전부 그죠? 구분 건물 하나마다 1등기 기록이 아니고 해당 구분 건물마다 1등기 기록이 아니고 항상 뭐라고? 전부가 1등기 기록이다. 물론 일반적인 단독 건물은 자 표제부 갑골구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건물이지만 이 84년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집합을 만들어 놓고 이 전체 통째를 다 묶어서 1등기 기록을 했으니까 자 뭐예요? 이 법에 대한 예외다. 아니 예외. 그래서 예외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상이 뭐냐 하게 되면 세 번째 자 일반적인 뭐예요? 토지나 일반적인 단독죠? 일반적인 단독 건물은 이렇게 일반적인 단독 건물은 당연히 뭐예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예요? 을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뭐예요? 표제부가 하나다니죠. 근데 아파트 구분은 표제부가 두 개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구분 건물의 등기부 편성상 자 표제부는 1동 건물에만 두고 각 전유 부분의 갑골구 하면 틀리고 모두 전유 부분도 뭐예요? 표제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시간에는 법이 집합법이니까 맨날 민법 선생님은 뭐예요? 집합건물 합니다.
구분 건물이란 거예요. 감옥에 콩나도 어쩌다 한번 내지? 그런 소리 안 해요. 근데 저는 뭐예요? 집합법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 등기법에서는 그 뭐예요? 우리가 접근 방법이 구분 건물 이 건물 하나마다 물권 면적의 객체가 되니까 구분 건물이라 하니까 전유 부분이란 단어하고 구분 건물이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개념이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세 번째 법상은 이렇게 뭐예요? 자 이 아파트는 표제부가 두 개니까 뭐라고 일동 건물에 대한 뭐예요? 일동 건물의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뭐예요? 각각의 뭐가 있고 전유 부분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뭐가 있고 이거 표제부가 또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표제부가 몇 개란 얘기니까 표제부가 두 개다 표제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각 뭐예요? 각각의 각의 뭐예요? 갑구나 뭐로 을구로 있죠? 을구를 이렇게 구성을 한다 아니 을구로 구성한다 뭐냐? 그다음에 네 번째 불상이 뭐냐 아니 네 번째 불상 자, 네 번째 불상은 자 표제부가 두 개라고 했죠? 뭐가 있고 일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전유분 표제부인데 이 일동 건물 표제부에는 뭐예요? 아무리 건물 등기부지만 그 건물 표시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단하고 하단으로 이렇게 상단 하단으로 나눠왔고 어디에는 이 상단에는 일동 건물 표시를 해요. 일동 건물 표시를 한다. 일동 건물 표시. 그래서 상단에 일동 건물 표시. 그래서 어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백번지 자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뭐예요? 슬라브 지붕 연립주택 1층 2층 면적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일동 건물 표시.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뭐예요? 아래쪽에는 어디에 이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건물 등기부 하나 갖고 물건 변동을 해야 되니까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뭐예요? 여기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1번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대면적 400제곱미터라는 이 표시를 어디로 옮겼다는 얘기니까 연립이나 아파트는 다 뭐예요? 건물 등기부 하단부에 옮겼다 하단부에 근데 제목을 써야 되니까 제목이 뭐냐 제목을 써야 되니까 이 건물이 깔고 있으니까 지목이 대다 지목이 대지다 이게요. 근데 일반적인 단독 건물은 몇 평 사세요? 물어보게 되면 이 단독 건물이 깔고 있는 이 땅이 다 내 땅이니까 자 건평은 잘 모르고 뭐예요? 땅 평수만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만약에 뭐예요? 단독주택 사는데 만약에 뭐예요? 건평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그 부동산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기억 못합니다. 다 뭐만 알아요? 땅만 관심이 많지. 건평은 몰라요. 건평. 건평은. 저희 아버님이 지금 몸이 안 좋으신데 저기 장인어른께서 몸이 안 좋으신데 뭐는 기억하고 있어요? 땅 평수는 기억하고 있어요. 건평은 뭐 관심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땅평수 관심 자저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사는 연립주택 사는 사람들은 내 토지가 어딘지 몰라 이거는 왜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다만 이 대지에 뭘 갖고 있는 거 이거 권리를 갖고 있는 거 땅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 땅을 사용할 권리 그게 이제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주차장도 있고 어린이 노루터도 있고 있죠 테니스장도 있고 이런 거 다 공통주로 이용되는 부처, 땅의 대지 사용권이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뭐예요? 대지 사용권의 대지권의 종류는 몇 가지냐? 대지권의 종류는. 우리가 이 대지권의 종류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지권의 종류는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네 가지로. 왜? 이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권리사가 건물을 질 수 있어요. 지상권을 갖고 있는 자가 건물을 소유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뭐예요? 임차권자도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요. 건물을. 단독주택도 되고 뭐예요? 구분건물도 되고. 근데 만약에 건축업자가 지상권자야. 이 지상권자가 뭐예요? 연립짓고 분양했어. 사는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땅의 권리가 전세권인지 알고 사. 그만큼 값이 싸겠지. 누가 돈 많으면 뭐예요? 강남 가서 살지. 이런 데는 많다는 게요. 그러면 자, 이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특히 대부분이 뭐예요? 땅을 사용할 권리가 소유권이지만 지상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모두 있다는 얘기니까. 임차권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 임차권도. 그걸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한다는 게요. 그래서 이 아래 여기다 제목을 뭐예요? 이 하단에는 자 아까 뭐예요? 이 상단에는 뭐예요? 상단에는 뭘 쓰고 일동 건물 표시를 하고 하단에는 뭐예요? 하단에는 무슨 표시한다는 게 하단에는 당연히 뭐예요? 대지권 뭐라고? 대지권 뭐예요? 대지권 자 대지권의 목적인 땅을 사용하는 권리의 목적인 토지 표시 있죠? 토지 표시. 그러니까 건물이,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뭐예요? 전체 면적을 표시한다는 게 전체 면적. 어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내용이 여기로 올라간다. 여기로 올라가서 1번, 자,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뭐예요? 대면적 얼마라고,
400제곱미터고 땅이 하나 있다고 1년 모레 1번 쓰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말만 건물 등기부이지 이 위는 건물 등기부고 밑에는 뭐라고 토지 등기부 표제부고 때려 옮겨 놓은 거니까 토지 등기부다 마찬가지다. 이게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두 개를 묶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자 어디에는 이 전유분 표제부 있죠? 구분 건물 자 이렇게 뭐예요? 구분 건물 표제부에는 자 이런 식으로 구분 건물 표제부 뭐예요? 표제부 자 어디에 이 상단에는 뭐예요? 상단에는 자, 이 전유 부분 있죠? 전유 부분 건물 표시를 해요. 예, 전유 부분 건물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101동에 1층에 101호, 2층에 202호, 202호 있죠? 그 전유 부분 건물 표시한다는 거죠. 그 여기다가는 뭐예요? 굳이 자, 어디 이렇게 뭐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이라는 소재 지번 안 써도 돼요. 왜? 당연히 뭐예요? 어디 1동 건물 내부에 있으니까 굳이 중복해서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하단부에는 뭐예요? 이 전유부분 건물이니까 이 건물의 평수를 뭐예요? 30평을 갖든 뭐예요? 40평을 갖든 이 사람들이 평수가 똑같은 평수라면 예, 똑같은 평수라면 뭐예요? 땅의 면적이 얼마니까 400이니까 400을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땅의 지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지권의 비율을 얼마씩 101호에 간 사는 사람이 400분의 100 이, 자, 102호에 사는 사람이 400분의 100 201호에 사는 사람이 400분의 100 202호에 사는 사람이 뭐예요? 400분의 100. 이렇게 400분의 100씩. 이게 대지권 비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자, 내가 이제 어디 살면서, 아파트 살면서, 그런 걸 한 번씩 확인해 봐야 돼. 내가 땅 지분이 얼마씩 갖고 있나. 그거 한 번씩 봐야 돼.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게요? 자, 대지권의 정리와 대지권의 비율이 표시된 걸 뭐예요? 대지권 표시라고 한다. 대지권 표시. 예? 표지권 표시한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서 뭐예요? 합쳐서, 자, 표시라고 써있으니까 이걸 합쳐서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어디에다가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이렇게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무슨 등기했다고 대지권 등기를 했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 대지권 등기를 했다고 그러면 자 건물등기만 자 건물등기 대지권 등기하고 어디에는 자 모든 일체성의 원리 모든 권리처분은 뭐예요? 권리처분은 다 뭐라고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101호 구분 건물에 사는 사람은 자 뭐예요? 어디에다가 건물 등기 이전등기 하면 101호도 판 것이고 대지권이라고 하는 400분의 100 있죠? 이 두 개를 다 일체성 한 번에 이전등기 하면 한 번에 파는 거니까 이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 뜻등기 해놓으면 여기다 이전등기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 할 필요 없다는 게 여기다가 건물 등기만 등기하라는 게 땅까지 흐리게 미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네 번째 불사항이 뭐냐면 일단 네 번째 불사항은 이 대지권 표시 등기는 뭐예요? 땅 지분을 표시했으니까 예, 1동 건물 표제부에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전유분 표제부에 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사항이 뭐냐 다섯 번째 불사항은 뭐예요 다섯 번째 불사항은 어디에다가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무슨 등기 하게 되면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등기부도 대지권 등기라고 해놓으면 뭐예요 저 표시가 안 되죠 구별이 안 되니까 어디에다 이렇게 뭐예요 자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아니면 지상권이 대지권이다 있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면 지상권이 대지권. 이렇게 쓰는 걸 뭐,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게 되면, 어디에는 토지 등기부, 어디에 건물 등기부가 아니라 뭐예요? 토지 등기부에 뭐예요? 토지 등기부에 사항란에, 아니면 해당구 뭐예요? 갑구일구에 사항란, 어디에? 갑구나 뭐예요? 을구에, 에? 대지권 무슨 등기? 대지권 뭐예요? 자, 등기는 등기인데, 구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붙였다는 게 이거 뜻이란 말에 하나 붙였다는 거죠 뜻 그죠? 그러니까 뜻이란 단어가 눈에 띄면 뜻은 뭐예요? 시읒이니까 사항란에 뜻 사항란 직권이에요 직권 이거 재작년에 촉탁이라 틀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뜻 사항란 뜻 사항란 직권 뜻 사항란 직권 그렇게 봐야 됩니다 뜻 사항란 직권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등기소에 존재하고 있어 자 아파트는 항상 어디 뭐만 하면 되는 거 있고 갑구나 을구에 여기다 등기하고 여기다 저당권 하면 뭐예요? 모든 효율이 이게 다 뭐예요? 땅까지 미치니까 토지 등기부에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건물은 토지하고 건물 다 등기하지만 아파트는 어디만 하면 돼요? 건물만 하면 된다니까 건물만 예,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자 여섯 번째 얘기는 뭐냐? 이게 여섯 번째 얘기는 뭐냐? 여섯 번째 얘기는 이렇게 뭐예요? 대주권 등기하게 되면 일체성의 원리니까 대주권 등기 후에 어디에다가 건물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에 뭐예요? 등기부에 이전 등기하거나 저당권 등기하게 되면 그 효율이 땅까지 미치죠? 근데 뭐 이건 이제 틀린 문장으로 뭐예요? 틀린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출제자 중에 시험장 뭐 시험 출제할로 들어가는데 그 전날 밤에 뭐예요? 짐 아는데 조 터지고 열이 받아서 뭐예요? 그 분을 풀 새가 없으니까 이 문제 낼 때 풀었다는 게 여기다 슬그머니 뭘 집어넣었다는 게 건물만이란 말을 집어넣었다는 게 그러니까 이 건물 등기 왜 잊었는 게 저당권 등기 하면 다 두 개 다 팔은 건데 여기다 뭘 집어넣었으니까 건물만 하면 안 된다는 게 건물만 땅까지 다 했는데 왜 건물만 하냐 그 얘기 지금 그래서 뭐가 나오면 대지권 얘기 나와서 뭐가 나오면 건물 등기부에 있고 건물만 대지권 건물만 잊었는 게 저당권 등기 하면 안 된다는 게요 다 하는 거지 건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건물만은 뭐예요 전부 중에 일체성의 원리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일체성의 원리 구분 건물은 뭐하고 분리해서 자 구분 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대지권은 뭐하지 말라고 분리하지 말라고 전부를 만들어놨는데 이 건물만 한다는 건 전부 중에 일부란 얘기죠 그래 일부만은 안 되는데 일부에 가능한 등기가 뭐라는 얘기니까 전세권은 가능하다 그래서 대지권 전세권이 있다는 거죠 대지권 전세권 아니면 뭐 임차권 있죠 임차권은 가능하다 자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이 대지권 뜻 등기하죠 지상권 잘 안 나와요 소유권이 뭐라고 소유권이 대지권 뜻 등기 후에 자 이후에는 뭐예요 이후에는 어디에 토지 등기부에 뭐이 소유권이 되는 게 이거 안 해도 여기도 하면 안 해도 효력이 미치는 거죠 건물에 하면 그 안에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대지권 뜻 등기 후에 토지 등기부에 잊었는 게 한다 그러면 틀린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굳이 뭐예요 하지 말라는데 왜 하냐는 게 아니 여기다 건물 등기 왜 하면은 효력이 땅까지 미친다고 그렇게 했는데 왜 하느냐는 게 안 해도 되는 걸 그러니까 그냥 소유권이 대지권 토지 등기 후에 잊었는 게 한다 그러면 이거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 하면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냐는 게요 저당권 안 해도 효력이 미치는데 그죠 근데 가능한 건 뭐에 가능하다 땅에다가는 용익물권 할 수 있다는 게요 왜 지상 후에 건물 있다 하더라도 그때 그 땅에다 뭐 할 수 있으니까 용익물이 가능하니까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자신 없으면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대지권 나오면 잊었는 게 저당권 안 돼 뭐는 되는데 용익물권만 돼 끝 그게 끝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뜻 등기는 뜻은 뭐예요? 사항난 뜻은 사항난의 뭐예요? 직권 그거라도 외우라니 그거라도 그렇게 외우면 되지 문제는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